안녕하세요, 박세준입니다.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? 수능이 뭐 대수입니까? 네, 맞아요. 대수예요. 당신은 정말 대단한 거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정말 떨리시죠? 떨리시죠? 알아요. 떨린 그 마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박세준의 응원, 수능 응원 영상. 편집 없이, NG 없이 엄청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이 영상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응원 열심히 할 거예요. 정세가, 혜리나, 그리고 구삼띠로 미애야, 너네 세 명을 위해 영상 준비했고, 그리고 다른 수험생분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저의 새로운 함께요. Coming soon. Yeah. 이제 시작이다. 다소 놀라셨을 겁니다. 하지만 수험생분들의 수능을 위하여 저 박세주인은 그어 놓고도 들어가지 않는 당신 같은 수험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노력의 결실을 맺는 그 순간 정말 떨리실 겁니다.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. 후회 없는 시험을 보시길 바라며 두 번째 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세상에는 당신 같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. 그 수험생분들을 위해 저는 할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노래 부릅니다. 수험생들아, 아니, 수험생님들 힘내자.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,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지,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그것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.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물어봤지. 뭘 잘못했지?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맞네 사라질 것 같지 않아. 내일도 모레 안 돼. 주저앉으면 안 돼. 세상이 주는 대로, 그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급한 세상이 주는 대로 이거 맞냐? 그저 받기만 한 모든 건 되는 대로 싸울 텐가, 포기할 텐가, 그리고 게임하는 텐가, 주저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. 세상아, 눈물 쏘지 마라, 길지 마라, 그리고 우리 봐라, 하자. 에이,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.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.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. 영상 찍기 시작한 지 7분 정도가 됐는데 영상을 가족들, 친구, 그리고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들, 제가 가르친 학생들, 그리고 박세준 구독자분들 다 보실 겁니다. 갑자기 효과가 오네요. 근데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. 왜?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고삼진우, 정태기, 혜린이, 정태기랑 혜린이는 제 친척 동생, 고삼진우는 영상 찍었던 고삼진우, 이 세 명과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. 바로 달린다. ひどいことも言ったし、中身がいっぱい詰まって。
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. 너를 몰라.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. 나는 I know. 내게 보여 I see you.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. 겁내지 마,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, 얘들아! 얘들아, 수험생 못 할 수 있습니다! 있는 날개를 펴, 펴! 날아올라, 라! 세상 위로. 영상 보시면서 땀 좀 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부디 저의 이 힘을 받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셔가지고 후회 없는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우리 고3진우, 또 고3진우 또 팬분들이 또 이제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진우한테 항상 고마워했는데 또 진우한테도 엄청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진우랑 또 이제 수험 끝나고 시간이 맞으면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또 이제 노래하는 영상으로 또 한번 고3진우 팬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한번 선사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. 진우가 오케이 해야 될 텐데, 그리고 우리 친척 동생들 우리 정태희와 혜린이 있는데 후회하지 않은 부디 만족하는 수능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을 2021년을 기다리면서 한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?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딱 하고 진짜 수험생분들 화이팅 한번 딱 하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. 수험생분들! 화이팅! 너라면 할 수 있어.